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Adish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또 위대한 족적을 남기신 한국계 미국인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표현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vocabulary and expressions 첫 번째는 rife가 되겠습니다. 영어 표현을 볼까요? Most frequent or common이라고 했네요. 자, frequent, common, frequent라는 거는 빈번한, 자주 일어나는, common meaning 흔한, right? 근데 most frequent or common, 굉장히 이것을 자주 볼 수 있고 흔하게 일어나는, 드문 일이 아닌 어떤 분위기나 어떤 풍조가 만연해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rif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railblazer라는 표현인데요. 제목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trailblazer는요. 원래 이 말 자체는 숲 같은데 이제 사람이 길을 알아보기 힘든 그런 곳에 어떤 트레일을 남겨서 블레이즈를 하든 뭐 해가지고 아, 쭉 나무에 이렇게 표시를 남겨서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이제 앞서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보여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원래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someone who makes, does or discovers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발견하고 해내는 사람. 우리가 뭐 선구자, 개척자라고 할 때 trailblazer란 말을 비유적으로 쓰곤 하죠. 자, rife가 쓰인 예를 볼까요? She was, 그렇죠. 오늘은 여성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Not only a Korean American icon, but also a brave Asian American female US Navy officer when racism was rife in the United States. 자, 그녀는 단순히 한국계 미국인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서 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것도 이런 존재도 있었습니다. 됐습니다라는 거죠. 아주 용감한 아시아계 미국, 그냥 단순히 Korean American으로서가 아니라 아시아계라는 그 레이스를 다 대표한다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계 미국인 중에 female US Navy officer, right? 그러니까는 여성으로서 미 해군 장교, 그러한 어떤 존재로서의 상징적인 부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가 뭐 요즘 같은 때도 쉽지 않겠죠. 21세기에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 때였냐면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에서 굉장히 rife 했을 때예요. 아주 뭐 대놓고 혹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절에 미국의 해군 장교로서 어떤 그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실까요? A trailblazer, Susan Ann Cuddy라고 되는데 이분이십니다. 네, 선구자 수잔 안 커디 여사 이렇게 되겠네요. 자, Time recently ran a story about Susan Ann Cuddy라고 했습니다. 자, 타임즈에선 최근에 수잔 안 커디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는데요. It was a part of the series on the unsung women in history. 자, 역사상 unsung이라는 건 불려지지 않는 노래 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 진가가 막 제대로 파악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지 않는 그런 약간 그러한 인물 열전이 되겠죠. 그런 여성 시리즈, 우리가 조금 지나쳤던 그런 여성들에 대한, 위대한 여성들에 대한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 시리즈 중에 한 부분으로 Susan Ann Cuddy 여사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She was not only a Korean American icon, but also a brave Asian American female U.S. Navy officer when racism was rife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에서 그 굉장히 racism이 인종차별주의, 인종주의가 굉장히 만연했을 시절에 단순히 한국계 미국인의 상징적인 존재로서뿐 아니라 용감한 아시아계 미국 여성 미 해군 장교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The Navy first rejected her application to join the officers program because she was Oriental. 해군에서는 처음에 그녀가 장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그 신청서를, 지원 자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하나인데요. 너가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 것이죠. On the second try, she was admitted and later achieved recognition as the Navy's first woman gunnery officer during World
were two. 자, 그런데요. 뭐 second try에 됐다는 것도 좀 놀랍네요. 그녀가 굉장히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시도에서 그녀는 이제 드디어 입학 허가를 받았고요. 나중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군에서 첫 여성, 뭐 Asian woman 그것도 아니고 첫 여성 그 포격 장교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라고 합니다. She taught fighter pilots how to shoot down the enemy fighter jets. 와우. 자, 이 장교분이 gunnery officer답게요. 그 전투기 조종사들인 거죠. 그냥 파일럿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적군의 전투기를 어떻게 저기 격추시키는지 그러한 방법을 가르치는 officer였다고 하네요. After finishing her military service in 1946, 1946년도에 군 복무를 마친 후에 she joined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o work as a top secret information analyst and code breaker. 자, 그녀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Gunnery officer로서 활약도 충분했는데요. 그 복무가 끝난 후에는 미 NSA가 되겠죠. 자, 국가 안전 국에 합류를 해서요. 자, 거기에서 아주 top secret information analyst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그 비밀을 유지하는 top secret을 관리하는 정보 분석가이자 암호 해독가로 활약을 했습니다. Until she left the NSA in 1959, 1959년에 이제 NSA를 나올 때까지 she was a section chief supervising the Russian section comprised of 300 linguists and experts. 300명의 언어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러시아 부서를 총괄하는 한 부서장으로 복무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직무였겠죠. 여성으로서. 그렇죠. 놀라운 그런 애널리스트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Her go-getter spirit resembled that of her father, 도산 안창호. Aha, a highly respected Korean independence leader. 자, 그녀의 이 go-getter, 굉장히 추진력이 좋고 수완이 좋은 적극적인 그녀의 이러한 수완가적인 spirit은요, 마치 그녀의 아버지 도선 안창호 선생의 그 spirit을 닮았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So, yeah, that's right. She is a daughter of 도산 안창호, right? 아주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로 큰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시죠. She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Times in 2015. 지난 2015년 타임즈와 진행된 인터뷰에서요. 말하기를 He taught his children to be good Americans, but don't forget your native land. 자, 훌륭한 미국 시민이 되어라. 그렇지만 너의 원래 그 본국을 잊지는 말아라 라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따님이시자 미국의 최초의 또 미 해군 장교로서 복무한 우리 커디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